여기 지금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애견 카페를 한번 갔는데 애견 카페를 갔었는데 문제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. 요거 반밖에 안 되는데 냄새가 나서 이렇게 촬영도 못 하겠더라고. 숨을 못 쉬겠더라고. 그래서 촬영을 개들만 찍고 인터뷰랑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. 거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어떤 집이고 어떻다고 평가를 못하니까 그냥 왔거든요. 걔들 교육도 전혀 안 돼 있고 사람 오면 뭐 난리가 나요. 그거 뭐 그거 당연한 거지만 그거는 이제 늘 당연한 거지만 지나치더라고. 너무 무거운 개체들이 또 흥분하면 안 되는 개체들인데 막 점프를 하면서 너무 짖는데 좀 너무 심하게 바닥도 미끄러운 바닥이고. 그렇지 그렇지. 지금 여기는 제가 와 보니까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다 작업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와 보니까 개 냄새가 전혀 안 나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개털도 전혀 없고 냄새가 안 나. 냄새가 1도 안 나 진짜. 내가 개들하고 같이 안 살고 제가 아파가지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병원 생활만 하는데 그 냄새 예민해요 사실은. 개꾼이지만 개 냄새를 못 맡고 산다고. 근데 여기 오니까 개 냄새를 맡을 줄 알았는데 개 냄새가 안 나요 사실 진짜로. 감사합니다. 네. 그럼 노하우가 있습니까? 개 냄새가 안 나는 노하우. 늘 청소를 한다. 부지런해야 된다. 환기를 계속 시켜주고 솔직히 제가 매트다 보니까 청소 안 하면은 냄새가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계속 닦아줘야 되고 계속 걸레지 돼가지고 다 그냥 혼자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닥에 에폭시 작업이 됐는데도 가보면 냄새를 빼지를 못해요. 노하우가 있는데 그 노하우를 다 오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실은 영업 전략이에요. 냄새가 난다 안 난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로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. 여기서 뭐 밥을 먹거나 누워 자도 될 만큼 전혀 냄새가 안 나고 진짜 그냥 커피숍 보고 카페 온 것 같은. 어우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진짜 음악이 그 정도로 애견 카페가 아닌 카페에 간 것처럼 애견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난다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카페 있는 것처럼 냄새가 안 나고 또 음악도 잔잔한 음악이 마음이 쭉 들어왔을 때 그냥 좀 차분해진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약간 음악을 끝까지 했는데 켜놓은 게 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길래 그래서 들어왔을 때 걔들 정세에도 좋겠다. 음악 선곡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사실 했고. 감사합니다. 이게 숨은 배변화 숨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. 네. 사랑으로다. 사람만 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 장마철에 가정집에 한 마리 키워도 사실 냄새가 나요. 진짜요? 그냥 냄새가 나는데 정말 냄새가 안 나고 이거는 부지런해야 되지만 당연히 그 이상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구나. 아유 감사합니다. 이걸 서울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노하우를